바이러스에게도 영혼이 있나요? 바이러스는 자연생이 자연상 하나요? 저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닌데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들한테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없으면 누가 판단해서 꿈틀거릴까요? 그 영혼이 그런데 다만 영혼의 질이 인간하고 다를 수 있죠. 그것도 뭐 영혼은 영혼이니까, 그렇죠? 조선 선비들도 식물한테도 일종의 영혼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일종의 마음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물론 동물과 인간 안에 작용하는 영혼과는 다르지만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의 영혼, 동물처럼 주체적 판단하면서 뛰어다니는 아주 또 인간 못지않게 예리한 판단을 해가며 살아가는 영혼, 인간처럼 이성을 써가지고 살아가는 영혼, 언어와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영혼, 영혼의 그런 수준을 조선 선비들 때도 식물, 동물, 인간 이 3단계는 구분해서 봤거든요. 영혼이 다르다. 식물은 영혼이 꽉 막혀 있다. 동물은 그래도 지금 그 식물은 거꾸로 서 있으면 동물은 옆으로 돌아댕기 정도 된다. 인간은 똑바로 서 있다. 이런 얘기도 다 거기서 나왔죠. 식물, 동물도 작은 영혼이 있다면 인간과 같은 윤회도 포함되는 걸까요? 식물, 동물은 어떤 식으로 윤회하냐? 일단 식물은 영혼 같은 현상은 있지만 진짜 개별 개체성이 있느냐? 보통 없다고 보죠. 식물은 개체성이. 동물부터는 이제 개체성을 인정하죠. 개별 영혼으로서. 식물은 어떤 개별 영혼이라는 거를 파악하기 힘들죠. 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영혼, 되게, 서전선비도 그러니까 되게 막혀있는 어떤 영혼의 상태, 영혼의 작용을 얘기하죠. 아주 제한적으로만 작용하는. 동물 정도 돼야 이제 좀 치우쳤지만 개체성을 인정하죠. 동물들도 분명히 윤회는 하겠죠. 다만, 동물에서 인간 오는 게 쉬우냐? 이건 또 말하기 어렵겠죠, 우리가.